안녕하세요. 지금부터 4학년 2학기 사단원 오찬씨, 공기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준비물입니다. 풍선, 공기 주입기, 플라스틱 병, 주사기, 그리고 물이 들어있는 수조입니다. 무더운 여름의 필수템, 바로 부채인데요. 부채질을 하면 무엇이 느껴질까요? 시원한 것이 느껴지고 무엇인가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세 가지 실험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공기의 존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 부풀린 풍선을 얼굴에 대보기. 공기 주입기로 바람을 넣을 풍선을 입구를 한 손으로 꼭 쥐고 얼굴에 가까이 가져다 간 뒤 손을 놓으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해 봅시다. 풍선에 있던 공기가 밖으로 나오면서 머리카락이 날리고 바람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한 무엇인가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느낌도 듭니다. 활동 2. 물속에서 플라스틱 병 누르기. 플라스틱 병을 물이 담긴 수조 속에 넣고 손으로 누르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해 봅시다. 플라스틱병 입구에서 둥근 공기방울이 생기고 공기방울이 위로 점차 올라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활동 3. 물속에서 주사기 피스톤 밀기. 주사기의 피스톤을 바깥으로 당겨 공기가 안에 들어가게 한 뒤 주사기의 끝을 물에 담긴 수조 속에 넣고 피스톤을 밀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해 봅시다. 주사기 끝에서 공기방울들이 생기고 공기방울이 위로 올라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세 가지 실험으로 알 수 있는 사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 공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공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고체나 액체와는 다른 물질의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서 공기가 들어있는 물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축구공, 공기가 들어간 베개, 튜브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4학년 2학기 4단원 오차시 공기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편을 마치겠습니다. 앞군 선상문과